자,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여자 단체전 예선 라운드에서 빅매치가 붙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의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대회 오더는 오유진 선수가 위증이랑 만나게 됐어요. 김은지는 우이밍, 최정은 리어와 만나게 됩니다. 여자 단체전은 3명이 나와서 3인 단체전이에요. 2승을 한 쪽이 팀 승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비록 결선 토너먼트는 아니지만 결승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대국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위진과 오유진, 사실상 주장전이라고 볼수 있는 이 대국이 가장 관심이 있었는데요. 오유진 선수가 백을 잡았습니다. 자, 오유진과 위진의 대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두 선수는 지금까지 수많은 대국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오유진 선수가 위진 선수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제 3-3을 파는 위진 선수, 실리를 좋아하는 선수죠. 오유진 선수는 천천히 두텁게 두텁게. 특히 오유진 선수가 이 중국 기사들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 킬러죠. 이번 대회 중국전에 가장 믿을 만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반에 상당히 재밌는 형태가 나왔어요. 붙이고 끊어서 이제 이 싸움이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백이 패를 걸어갑니다. 이제 그냥 살기가 어려우니까 패감을 쓰고 패를 따내니까 이었어요. 지금 패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따내면서 버텼는데,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젖히는 오유진 선수의 패감을 썼는데, 이때 이거를 따낸 수가 실수예요. 따낸 수가. 예, 따낸 수가 실수고, 이거는 무조건 받았어야 됩니다. 이 자리를. 뭐 막아두든가 아니면 중앙을 밀어서 받고, 따내면 그때 막아도 되고요. 여기는 지금 한번더 단수를 쳐야 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백도 패감이 없고, 그렇다고 이걸 뭐 여기서 그냥 잊고 이렇게 살려주는 것도 이상하죠. 여기를 무조건 중앙을 뒀어야 되는데, 실전에는 이걸 그냥 땄다가 여기를 붙이는 수.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우이밍 선수, 위징 선수가 수익기가 착각이 있었던 걸 보여줘요. 이걸 젖혀서 이제 이쪽이랑 여기 두면 이걸 잡고 뭔가 맛보기로 본 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백이 일로 이걸 두니까 단수 쳐놓고 이거를 막상 흑이 두 점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전엔 늘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는 흑이 망했죠. 위징 선수는 원래 여기를 이쪽을 뭔가 나가는 수단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흑이 그냥 백이 여기 중앙을 밀면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자 여기 두면은 느는 게 선수라 이거 막아서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걸 빈상가로도 하자니 계속 밀어요. 그럼 이거 계속 늘면 이제 이게 되고, 흑이 여기서 밀은 걸 젖혀야 되는데, 이 모양은 또 여기 딱 찌르는 순간 대책이 없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여기 딱 붙이면 A와 B가 맞보기예요. 여기 두 점이랑 여기 끊는 게 맞보기죠. 여길 단수쳐도 환격이라 안 되고, 그러니까 바깥에가 봉쇄가 안 되기 때문에 흑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위징 선수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르게 됐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젖히는 패감을 썼을 때 무조건 중앙을 받았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오유진 선수가 아주 기분 좋게 포인트를 따냅니다. 자, 백이 이제 우세한 흐름으로 이제 바둑은 진행이 됐고요. 나를 짜 가고. 중앙을 또 나가면서, 확실히 이 오유진 선수가 중국 선수들을 어떻게 둬야 하는지를 잘 알아요. 확실히 잘 압니다. 노련하죠. 이렇게 중앙을 두텁게 막아놓고 나를 짜 씌워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바둑은 뭐큰 차이는 아닙니다. 큰 차이는 아닌 진행인데, 여기서 이제 밀어서 한 칸을 띄고, 위징 선수도 바둑이 불리하니까 승부수를 던지죠. 이렇게 선수 활용을 해놓고 뛰어드는, 요 판단이 좋았습니다. 만약에 받아줬으면은, 이걸 받아줬으면 단수 하나 쳐놓고 백이 1월 이쪽이나 여기 지켜서 이쪽 그 상변 쪽을 지켜갔을 텐데, 이랬으면은 그냥 무난한 백의 승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위징 선수가 역시 날카롭게 선수로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이 자리를 먼저 뛰어들면서 바둑은 다시 어려워집니다. 한칸 뜨니까 같이 한칸 뛰어나가고, 이 수습되는 게 이바둑에 이제 그 포인트가 됐는데, 쉽게 공격당하는 형태는 아니죠. 이제 중앙을 뛰어나가고 적당하게 흑은 살리는 작전을 쓰는데, 이거 잘 수습이 잘 됐어요.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백이 넘어는 갔지만 사실 집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래서는 뭐 바둑이 뭐 반지승부,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박진만 있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젖혀놓고 여기서 이제 오유진 선수가 먼저 이제 여기 한 칸을 뛰는데, 자, 이수로는 사실은 지금 여기를 나와서 이걸 끊었어야 돼요. 이게 끊었어도 여기를 양단수는 쳐도 나가도 별로 이쪽이 문제가 없죠. 이쪽으로 끊어도
일로 끊어도 그냥 이으면 됩니다. 있거나 늘어도 돼. 늘어서 이걸 따내도 이거 이어주면 사니까 이 중앙만 잡으면 되죠. 자, 그런데 오진 선수가 그걸 왜못 뒀냐? 이 나와서 못 끄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요 자체로 흙이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이제 이걸 수를 내려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를 내는데 여기나 이렇게 한칸 띄워두면 이게 안에서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끊는 게큰 득이 없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끊지 않은 겁니다. 실전에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끊어놓고 이 돌을 계속 추궁을 하는 게 득이에요. 어차피 실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는 여기를 한 칸을 띄어요. 여기를. 원래는 끊어서 승부를 갔어야 되는데 약간 한발 물러갔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끊어갔으면 백이 사는 자세도 잘안 나오고요.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막으면서 막 어떻게 이 사는 모양을 만들어도 여기 또 이으면 또 살아야 됩니다. 이쪽 흙도 걸려요. 흙이 중앙 이런 게다 선수기 때문에 이건 또 흙이 잘안 되죠, 모양이. 그러니까 지금 끊었으면 아마 중앙을 흙이 살리기는 어려웠을 텐데 실전에는 오진 선수가 좀 우세하다고 본 것인지 여기서 이쪽을 지킨 게 만약에 졌으면 패착이 될 뻔한 수예요, 이 수가 졌으면. 흙이 여기서 실전에 여기를 따내는 순간 이게 여기서 위징 선수가 이거 따낸 순간 패착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수예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순간 중앙이 죽었거든요. 중앙이 죽어서 예. 이 끊기는 순간 실전에 결국은 이제 바꿔치기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받아주면은 여기 뚫고 이렇게 단수치고 밀고 들어와서 되죠. 이건 막으면 끊어서 죽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바꿔치기인 게 자체로도 중앙이 더큰 데다가 백이 선수예요. 백이 선수 잡고 이쪽까지 붙이게 돼서는 바둑이 사실상 여기서 승부가 결정났습니다. 이 위징 선수가 무슨 착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중앙을 여기서 이걸로 최소한 이걸 끊어서 선수 교환해놓고 손을 빼는 작전을 두던가. 이건 손을 빼도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치고 일로 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다살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끊어놓고 손을 빼면은 바둑은 지금부터입니다. 예,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조금은 해프닝이죠, 이거는. 이걸 뒀다가 이렇게 해서 중앙을 죽이는 거, 바꿔치기는. 예, 위징 선수의 치명적인 판단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흙이 백이 반발을 했지만 이렇게 자체로는 백이 약간 집으로 득이 없지만 선수를 잡고 이 자리에 늘기 위한 오진 선수의 작전이었죠. 왜냐하면 이거 교환 안 해놓으면 이걸 그냥 넣으면은 여기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커요. 이쪽 들여다보고 이런 식 이어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크죠. 그래서 실전처럼 살짝 활용해 놓고 이들어서 둔 수가 문제가 없는 수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후로도 진행은 많이 됐는데. 집체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백이 끝내기를 적절하게 선수 이득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차이가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황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두집 반, 오유진 선수가 두집반 정도 이기는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위징 선수의 좀 어이없는 착각이 나오면서, 어이없는 판단 미스가 나오면서, 오유진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우진 선수는 진짜 중국기사 킬러로 계속 본인의 명성을 유지하게 됐고요. 결승전에서 만약에 중국을 만난다면 역시 우진 선수가 가장 믿을 만한 최정 선수와 함께 가장 믿을 만한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자 단체전 예선 라운드 미리 보는 결승전 중국과의 단체전 경기 오유진과 위징 선수의 대결 우진 선수가 승리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